배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요리예요? 겨울에 많이들 챙겨 드시는 배숙, 오늘은 색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이 배가 되어 기관지를 좋게 하는 법입니다. 먼저 배 윗부분을 잘라주는데요. 잘라낸 부분은 다시 활용해야 하니 버리지 마시고요. 밑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파야 되는데 심지 부분은 좀 다 제거를 웬만큼 해주세요. 아, 이게 뚫려버리면 안 되죠. 그 도라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생각하시고 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먹어야죠. 그럼 먹어야죠. 심지 부분을 깔끔히 비웠으니 이젠 재울 차례겠죠? 심지 부분은 딱딱해서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로 알차게 채워주는데요. 아, 도라지. 소화력 약한 노인과 아이들 피로 회복에 좋다는 달콤한 꿀도 넣고 달짝지근하겠네. 배숙까지 꽉꽉 채운 다음 뚜껑 덮고 윗부분을 덮어줍니다. 이제 좋아요. 속이 꽉 찬 배를 찜기에 넣고 40분간 찌면 되는데요. 얼마나 달달할까요? 목에도 좋다잖아요. 배는 익히면 성질이 변하면서 기관지를 보호하는 유효 성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배에는 담백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처럼 대기에 질이 안 좋을 때 많이 생기는 가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게 분해해줘서 기관지를 깨끗게 하고 또 다른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배 껍질까지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답니다. 간편한 간식으로 배말랭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말랭이를 만들 때는 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얇게 썰어주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대로 먹어도 맛있죠? 맛있죠? 얇게 썬 배를 하나하나 채반에 펼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놓고 하루 정도 말려주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배 말랭이 완성이요. 오, 이게 이렇게 돼요? 식품 건조기에 넣고 8시간 정도 돌려주셔도 됩니다. 배가 커서 한 번에 다 먹기 부담스러웠다면 배 말랭이로 만들어 보세요. 좀 크긴 커요, 배가. 배를 말려서 먹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배의 또 다른 효능은 변비 예방입니다. 배에 포함되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를 말리면 식이섬유가 농축돼서 변비 예방에 더 좋다는 사실. 이번에는 배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료를 만들어 볼까요? 구하기 쉬운 재료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깻잎. 시중에 구하기 어려운 애플미트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깻잎으로도 모히또의 상쾌한 향을 낼 수 있습니다. 깻잎과 레몬을 얼음이 든 컵에 넣어주고요. 믹서로 곱게 간 배 두 척. 톡 쏘는 탄산수까지 부어주면 배로 만든 무알콜 모히또 완성.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양도 많고 무알콜. 맛도 달콤한 배 다양하게 즐겨보세요.